안녕하세요. 주유명차 영동주입니다. 오늘은 03년 동갑내기 숙차이면서 병차 두편 비교 시음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먼저 03년 홍대파달숙병과 그리고 03년 만전숙병 리뷰인데요. 두편다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데일리 보이 숙차로 사랑을 받고 있고요. 하지만 이두 편의 매력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그럼 어떤 맛의 특징이 있는지 한번 비교 시음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리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사랑을 받았던 03년 만전숙병 3급역 작은 잎 버전도 소량 있으니까요. 찾으시는 분들은 편하게 문의 부탁드릴게요. 오늘의 비교 리뷰 차인 홍대파달숙병과 03년 만전숙병입니다. 홍대파달숙병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포장지에 기납 당시에 베인 참기름 얼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차 엽전을 한번 살펴볼까요? 홍대파달숙병 같은 경우에는요, 2003년도 파달지구 2, 3급 엽을 2007년도에 홍콩 남천 차창의 주문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기납을 한 맞춤 제작형 보이차입니다. 홍대에 붉은 끈이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더 특별해 보이는 주문 제작품인 거죠. 그리고 옆에 보시면은 03년 만전숙병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렇게 노란 자사 차역간에 계속 이렇게 쪼개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운남 만전지구 5, 6급역 차역을 썼는데요. 오늘 시음을 할때 설명 포인트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파달지구와 만전지구 같은 2003년도 빈티지의 차엽이면서 그리고 차엽 크기가 2, 3급역 비교적 작은 숙병과 5, 6급역 큰 차엽은 어떤 맛의 차이가 있을지 그 비교 시음을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리뷰 시작해 볼게요. 03년 홍대파달숙병 같은 경우에는 기납도가 꽤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쪼개실 때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살살 잘 쪼개셔야 되고요. 그에 반해서 03 만전숙병은 손으로 푹푹 쪼개도 잘 쪼개집니다. 이렇게 기납도의 차이에 따라서 차의 맛도 조금 더 단단한 맛, 그리고 시원한 맛이 결정이 된답니다. 먼저 진종 주계는 홍대 파달숙병, 그리고 이 동글동글한 차후에는 만전숙병을 넣습니다. 세차는 보통은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편이에요. 먼저 이렇게 물을 한 7분 정도 붓고 15초 정도 기다려서 추출을 해서 마시는 방법을 첫 번째로 하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정말 맛에 굉장히 예민하시고 잘 느끼시는 분이 오시면은 빠르게 세차를 두번 해서 내어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파달 특유의 그런 가죽 내음이 싹 하고 올라옵니다. 그리고 벌써 곡물 향이나 밀키한 향도 세차에서 느껴져요. 만던숙병은 만던숙병 특유의 고소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의 향이 있습니다. 그럼 빠르게 첫 번째 탕 우려볼게요. 어쩜 이렇게 같은 03년 숙차인데 맛의 계열이나 느낌이 확연하게 다를까요? 아무래도 차가 이렇게 우려지는 속도는 이 홍대파달이 조금 더 작은 잎을 썼기 때문에 빠릅니다. 탕색 좋고요. 자, 이제 03년 홍대파달 숙병과 03년 만전숙병입니다. 적절하게 올라오는 이런 탄배향과 가죽향이 굉장히 차가 간이 잘 맞는다, 맛있는 숙차다 라는 생각이 확 떠오르게끔 합니다. 정말 숙차 중에서는 개성이 뚜렷하고 간이 굉장히 잘 배어 있는 차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03년 만전숙병입니다. 이 홍대파달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유순하고 맑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이 차의 또 재밌는 점이요, 흙향, 버섯향, 그리고 약간 오래된 노숙자에서 올라오는 삼향이 있는 반면에 끝에 시원하게 퍼지는 맛의 구감이 있습니다. 저 혼자 이 차를 리뷰를 하라면 사실 어려움이 많았을 거예요. 근데 저희 주위에 이 두 차가 워낙에 잘 나가는 차다 보니까 피드백을 주시는 차버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맛 표현에 있어서 조금 더 간결하면서 정확하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는 점 항상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차는 맛의 계열이나 느낌이 확연하게 상반이 되는 차인데요. 홍대파달은 2-3급역 어린 잎을 써서 차가 조금 더 빨리 우러나고 간이 잘 배어있는 조금은 네 그런 심심하지 않은 느낌의 숙차인 반면에 이 03 만정숙병은 깔끔하고 유순하고 그리고 시원합니다. 목넘김이 부드럽고요.
언제 마셔도 부담 없이 늘 편안하게 드실 수 있는 매력이 있는 차입니다. 이 차는 입의 크기가 5, 6급엽이에요. 이런 큰 대엽에서 주는 장쾌한 느낌이 일품입니다. 그래서 이두차 중에 어떤 차를 사 마셔야 될까요? 고민이 되실 텐데요. 정답은 내가 맛있는 차를 드시면 됩니다. 기존에 드셨던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선택이 쉬우시겠지만요. 아직 이 차를 접해보지 못한 분들이라면은 제가 소분용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하게 매장 번호로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에서 줄이도록 하겠고요. 다음번에는 생차 중에서 또 가격 오름폭이 꽤 크면서도 맛이 굉장히 좋아진 03년 홍대익 754의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